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 한중 외교가 강경 분위기 속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까지 판을 키우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건 정상적 외교 활동이며 한국 정부가 반중 감정을 자극해 진보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반대에 나선 후쿠시마현 어부들에 대해 막바지 설득 작업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격전지 마을 일부를 탈환하면서 대반격 공식화 이후 첫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용병격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군이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자 참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다시 인상 기조가 계속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1심형인 징역 12년에 8년형을 가중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